다시 한국으로 왔네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 한국 브이로그입니다. 방금 일어났고요. 아직 얼굴도 안 씻은 상태라서 얼굴을 빨리 씻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트도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 친구 집에서 잘 있어줬고요. 모트 뭐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고양이! 모트! 아이고 귀여워. 너무 귀엽게 생겼죠? 제가 좋아하는 아보카도 에그 토스트 만들 거예요. 빵은 먼저 전자레인지에다가 좀 데워줄 거예요. 맛있겠죠? 진짜 맛있어요. 이 칠리 브레이크가 제가 싱가포르에서 사온 건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잘 안 팔더라고요. 아니야, 뭐 넣는 거 아니야. 내 거야. 이제 약 먹을 거거든요. 제가 코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약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확실히 병원 약이 잘 들어요. 그리고 오늘은 짜먹는 젤리 두 개 먹어줄 거예요. 약간 추르처럼 생겼죠? 비타민이랑 석류 스틱. 엄마가 챙겨줘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얼씨구? 카메라 막네? 출은? 출 아니야. 내 거야. 야 오로지? 추르추르추르. 응, 내 거야. 지금 화장실 청소. 또. 청소할 때마다 온다.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래 냄새 나니까 탈취제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이거를 쓰면 이제 전체 모래갈이 안 해도 되고 냄새도 제거되고 아주 좋아요. 이렇게 사용 방법 나와 있거든요. 고양이를 위해서 나온 거라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입구에 이렇게 모래가 잔뜩 묻어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맨날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트가 이거 보세요. 제 신발까지 이렇게 물어가지고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짜증나. 아 오트. 택배가 왔습니다. 뜯어볼게요. 이거는 오트 주식캔. 저는 하루에 밥을 세 번 주는데 두 번은 이제 자동급식기에서 밥 건사료 나오는 거 주고 나머지 한 끼는 습식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좀 이번에 다양하게 조금씩 사봤는데 사료도 좀 바꿔주고 싶어가지고 새로 사봤습니다. 이렇게 사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를 위해서 산 게 있는데요. 짜잔. 아이고. 마이크를 샀어요. ASMR 마이크.
제가 또 ASMR에 빠졌거든요. 테스트를 해볼까요? 왜 이래? 어머머머머. 오. 안녕하세요. 아. ASMR. 안녕하세요. 물 마셔. 아이고. 토끼. 여러분 보세요. 아니 자꾸만 제 발을 물어요 얘가. 카메라 키니까 또 안 무네. 봐봐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발 물어 이렇게. 아! 아파. 너무 아파. 아! 얘 봐봐 얘 왜 이래? 아! 진짜 아파요 여러분. 와 미쳤다 왜 이래 이거. 놀아줄까? 놀아줘? 기다려. 그리고 이거 말고 오트 최장난감이 또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제품도 최장난감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약간 강아지 볼처럼 풀떼기가 달려있고 밑에는 맞다따비인가? 이거 엄청 좋아해요 이것도. 강아지 풀도 좋아하고 보여드릴게요. 가지고 도망갑니다. 얘가 도망가요. 웃기는 녀석. 진짜 웃기는 녀석이야. 참. 참. 해봐. 뭐야? 힘을 좀 빼놔야겠어 너. 오우 찾는 중.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여기 있거든요. 어딨어? 장난감 어딨어? 오늘 오트 간식은 닭가슴살 참치맛입니다. 오트 간식 줄까? 알았어 기다려. 요거를 좀 잘게 잘라서 물에 좀 불려서 주게요. 오트는 원래 물을 잘 마시거든요? 그래도 좀 더 음수량을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로 와! 어, 앉아! 앉아! 옳지! 손! 하이파이브! 옳지 잘했어! 오늘 영상 올리는 날이거든요. 원래 어제 올렸어야 됐는데 영상 편집을 다 못했어가지고 오늘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고요. 올리자마자 또 다른 영상을 편집을 해야 돼요. 유튜버의 삶이란 이런 거겠죠? 근데 영상 편집하는 거 재밌어요. 그냥 또 나의 일상을 다시 되돌아볼 수도 있고 다시 보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번 유튜브 영상 올리잖아요? 그 영상은 안 봐요 이제. 왜냐면은 계속 편집하면서 똑같은 영상을 저는 많이 봤잖아요. 굳이 또 볼 필요가 없어졌다. 저러고 있어 저기서. 어떻게 잘 준비하나 봐요.
항상 쟤는 자기 전에 저렇게 그루밍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그루밍을 다 끝내면 잡니다. 그래 낮잠 한번 자렴. 잘 자.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여워. 근데 너 엄청 큰 거 알아, 오트야? 아, 귀여워. 아이고 졸려. 손 너무 귀엽다, 손이. 좋으세요? 토끼. 오트토끼. 너무 귀엽다, 이거. 오트토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골골 속는다. 아, 귀여워. 골골골골골. 머리 빗자. 일로. 옳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해. 국립방팡. 옳지. 아이고, 잘한다. 짜잔. 제가 비마트로 음식을 조금 시켰는데요. 쇼핑하울이랄까? 먼저 사또밥 과자 하나 시켰고요. 호빵. 아, 또 겨울이면은 호빵을 먹어줘야죠. 그리고 계란도 시켜줬고요. 냉동 대패 삼겹살이랑 요 상추랑 치즈떡볶이. 요거 추천합니다. 요거 맛있어요. 밥 줄까? 알았어. 밥 먹자. 알았어. 오트 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유산균이랑 고양이 면역력이랑 헤어볼 영양제가 있고요. 오늘은 요거 먹여볼게요. 아니야, 기다려. 아휴. 기다려. 먹어. 없어. 오.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간장 한 스푼.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김치 꺼내 먹을까? 대박. 이거 친할머니 김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사또밥. 지금까지 계속 영상 편집을 했고요. 아마 조금만 더 하다가 샤워를 하고 좀 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는 차원에서 가져볼게요. 다시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아, 영상은 못 찍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오트 2단계 연습했거든요. 이제 칫솔을 이에 닿으면 또 추를 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고, 양치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좀 필요하겠지만은 그래도 하루하루 연습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운동해 이제. 힘들어? 야, 좀만 더 놀아. 오트? 아이고 빨개. 코 엄청 빨개졌어. 발바닥도 빨갛대요. 발바닥도 엄청 빨개. 씻고 왔고요. 마이 멜로디 머리띠랑 마이 멜로디 수면장문. 너무 귀엽죠? 제가 또 핑크를 좋아하고 산리오 캐릭터 중에 마이멜로디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깔맞춤을 했어요. 마이멜로디 그립톡까지 있답니다. 어쨌든 저는 그 ASMR 마이크 온 걸로 스킨케어 촬영을 하고 왔고요. 그 영상은 이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로 올라갈 거니까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다가 자도록 할게요.
짜잔. 요거는 이제 자동급식기 다리거든요. 원래 있었는데 어디로 놔뒀는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고거래로 얻었습니다. 새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밥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어? 설치해줄게. 됐어. 짜잔. 높아졌어. 이거 보세요. 완전 높아졌죠? 요즘 자동급식기가 살짝 먹통이라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샀더니 딱 맞아, 높이 딱 맞아. 다행이다. 된다 된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기다려. 아직 아니야. 기다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이비인후과 다녀왔거든요. 알레르기 검사하느라. 그래서 간 김에 주변에 다이소 들려서 이것저것 사왔어요. 먼저 주방용 전자저울을 사왔거든요. 오트 가끔씩 이제 습식이나 뭐 이제 자동급식기로 안 줄 때 따로 양을 재고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다행히 이게 잘 작동이 돼서 지금은 뭐 저울을 자주 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밥을 한번 줘야 돼서 25g. 오케이. 밥 줄까? 알았어. 일로 와. 밥 먹자. 많이 먹어. 그리고 이제 오토는 밥을 먹는 동안 제가 알레르기 검사를 했어요. 웃긴 게 저는 사실 제가 대충 어떤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아는데 혹시나 이제 제가 모르는 다른 알러지가 있을까봐, 뭐 못 먹는 음식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원래 평소엔 진짜 잘 먹는데 그냥 너무 궁금한 마음에 받아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시죠? 고양이랑 개가 이렇게 엄청 높은 수치가 나오죠? 이건 알레르기가 높다는 거예요. 가장 알레르기가 심하다는 건데 저는 그 중에 강아지 알레르기가 가장 심하고요. 두 번째로는 고양이 알레르기. 그런 다음에 제가 먼지 알레르기도 있어요. 집먼지 알레르기. 근데 이거 세 개는 제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결과로 받으니까 너무 웃긴 거 있죠? 그리고 다행인 게 음식 알레르기 딱히 없어요. 역시나 다 잘 먹고요. 야 진짜 오태야, 내가 알레르기 있는데 너 이렇게 키운다 이 자식아, 어? 그리고 또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대요. 곰팡이 알레르기는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곰팡이 알레르기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건 역시 개 알레르기였어요. 역시나 그런 거였어. 그래서 제가 비염이 있잖아요. 다 요런 알레르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어떤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았다. 네, 재밌네요. 재밌어. 그리고 그냥 이번에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약도 타왔어요. 비염 알레르기 약을 타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맛있니? 제가 최근에 사료를 바꿔줬어요. 그런데 엄청 잘 먹어요. 진짜 잘 먹고 이렇게 다리를 끼우고 나니까 더 안정적으로 먹고 있네요. 진짜 오늘도 어김없이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청소를 빨리 해야겠어. 아이고. 여러분, 짜잔. 다들 이렇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오트는 저기 안에 숨어서
저렇게 지켜보고 있어. 기다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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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저 컨텐츠 찍을 게 있어가지고 화장했거든요. 나갈 땐 없지만 화장을 했어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아! 라면 먹으려고. 태국에서 사온 라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짜파게티 있네? 짜파게티 먹어야겠다 그냥. 짜파게티 먹어보도록 할게요. 짜파게티도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보통 근데 자취를 하면은 음식 해먹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많이 먹는 것 같긴 해요. 오트, 배고파? 오트 밥 줄까? 알았어. 아이고 밥 먹고 싶어. 지금 그게 할게요. 맛있게 드세요. 저도 잘 먹겠습니다. 휘노시라 튀기면 안 될 텐데. 짜파게티? 짜잔. 맛있어.